그들의 인더숲이나 달방을 보면 정말 동네 친구잖아요. 그래서 내적 친밀감이 이만큼 상승하고 괴리감이 없어졌달까? 유니콘 약간 이런 존재였었잖아요. 사실 너무나 멋있지만 만날 수는 없는 약간 상상의 존재처럼 난 이렇게 방에서 이 조그만한 화면으로 막 와 멋있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. 이들의 일상은 이렇구나,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빠졌죠. 저는 무대의 모습도 너무 좋지만 그런 달려라 방탄이나 인더숲에서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. 막 같이 여행 가고 싶고 본부야지 보면은 여행 특성들이 다 다르잖아요. 나랑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아 나는 호비랑 여행 가면 진짜 잘 맞겠다, 아 나 호비랑 여행 가면 진짜 재밌겠다, 와 나도 사진 되게 저렇게 열심히 찍어줘야지, 막 제가 그 생각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. 막 나랑 같이 가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나랑 같이 갈 일도 없을 텐데 괜히 나 혼자 와 나 호비랑 여행 가면 되게 잘 맞겠다, 나랑 여행 스타일 완전 잘 맞네 막 이러면서 혼자 상상하고 있고 진짜 어이없어. 대단하다, 멋있다, 아 이런 표현 말고 더 멋진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래해주고 사람들 앞에 나서주고 너무나 좋은 메시지를 세상에 뿌려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앞으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. 저의 바람으로 너무나 응원하고 있죠. 내가 이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힘을 얻었는데 이 감사함을 표현을 하려면은 행복해져야겠다. 내가 행복해지는 게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감사함의 표현이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탄이들 덕분에 그리고 같이 이렇게 든든하게 옆에 있는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고 더욱 행복해지려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직 한 번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이럴 때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유니콘인가? 존재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너무나 대단한데 한 번도 본 적은 없네. 저 다음에 해외여행 가면은 여기 이렇게 아미 표시 달고 나가려고요. 그 대한민국 국기랑 이렇게 아미 이거 표시 진짜 진지하게 그 달고 나가려고요.